투표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결과는 우리 제작진 손 안에 들려 있습니다. 2등은 두 표를 받았습니다. 두 표나? 잠깐만, 2등이 두 표예요? 아, 누구예요? 아, 샘 오시에득 2등! 양고기랑 꽃잎이랑 귤이랑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너무 잘 맞았고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오세득 셰프 뽑았습니다. 역시나 맛있었고 양고기 저렇게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Let's face the music and... 어? 오세득 팀은? 공이야? 1등은 5표. 1등 5표. 꼴등은 한 표입니다. 아, 한 표 있네요. 표. 보드기가? 야, 이 족발 이거, 야. 되게 부드럽네. 어휴, 잘하네. 고기야? 수지팀! 감사합니다. 진짜야? 이색적으로 만든 음식이었기 때문에 족발은 그렇게 전 상상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환장했어요. 아, 근데 거기서 이 그린라이트가 빵 터지는데 한 달 넘게 묵었던 시간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오늘은 일 나겠다 느꼈어요. 딱 한 번 먹는 순간. 야, 저거는 먹으면서 금세 포만감을 느끼면서 아, 나는 배는 불렀고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 음식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것도 실제로 맛도 좀 있었고요. 1등 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한번 물어볼까요? 아, 그래요. 소감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기쁘네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수지 씨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전에. 네. 수지 씨, 또 수지 씨 나름대로 이제 도와주신 부분이 있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협동이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우리 유아 셰프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유아 셰프님이 만들고 나서도 요리 완성되고 나서도 도와준 수지씨 감사하다고 했을 때 진짜 뭔가 뿌듯함을 느꼈어요. 팀워크. 이게 바로 팀워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실력 정말 최고인 김유아 셰프님과 함께 팀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 가서 음식 배우러 갈게요, 진짜로.